오늘 어떤 간증? 사상 03번의 주제는 바벨탑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1장 4절에 또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우리를 위하여 성읍과 탑을 세워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이라는 말의 뜻은 다 아시다시피 혼란이다, 흩어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세상 이것을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너무 이게 우상을 숭배하고 악이 극에 달하고 달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죠. 그리고 이제 노아의 여덟 가족만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서 이제 살게 됐는데 그 이제 그 노아의 홍수를 이제 겪고 남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우리는 바벨이라는 말이 혼란이라는 뜻이 언어가 하나다 보니까 전부 단합해서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거대한 그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성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높이 쌓아서 하늘이 닿게 하자. 그러면 홍수를 우리를 쓸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높이자.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러니까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징벌을 내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우리가 다음에 저기 하나님이 또이 징벌을 내리시면 그것에 대적하기 위해서 홍수가 해도 우리가 다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자는 거예요. 홍수에 다 잠기지 말고. 그래서 이제 이 성경 구절에서 바벨탑의 건축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인간 개인을 위하여 이름을 내고 다시는 홍수로부터 하나님 심판을 모면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인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리신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다시는 멸망을 면케 하여 바벨탑을 지은 이들의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불순종하고 대적하며 자기 이름을 내기에요. 탑을 하나님 보좌까지 이르게 하자라는 선언과 함께 교만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것이죠.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들이 악하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리셨겠어요? 그러나 이들이 이제 잔재들이 남아가지고 하나님 대적하는 바벨탑을 세우고 쌓기 시작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이제 이런 우상을 섬기고 이런 족속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발견하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구속에 젖어 있는 그들의 죄악에 이 아브라함을 건지시기 위해서 너의 모든 아비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아무도 데려오지 말고 네 식솔만 데리고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네 고향을 떠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여서 그 갈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냥 떠났다는 거예요. 뭐 어디로 가서 어디에서 집을 짓고 어디에서 살아라 이런 것도 없어요. 일단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서 똑같이 오랜 세월 같이 지내던 그 부모와 형제와 자매 모든 그 친척들까지 다 떠나고 호를 다신 자기 가족들만 데리고 하나님의 순종하여 그걸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은 그 베델의 동쪽 산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다가 단을 쌓고 돌로 단을 쌓고 거기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의 그그참이탑 사건은 너무 대조적이에요.
바벨탑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홍수로 심판을 받는 부류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바벨 무작정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나는 데서 베델에 이르러서는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바벨탑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이 다시는 우리가 이렇게 다음에 노아의 홍수처럼 그런 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다시는 또 우리가 홍수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동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가서는 베델에 이르러서 거기서 돌로 돌단을 쌓은 다음에 단을 쌓아서 거기서 그 단을 쌓아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고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는 소리죠. 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참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런 찬송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단을 쌓아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까지 탑을 쌓자 그리고 교만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다시는 같은 언어를 쓰니까 다 같이 합심을 해서 이런 일을 꾸미니까 하나님께서는 각마다 언어를 다르게 해서 서로 소통을 못하게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참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포토치적 아비집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의 그런 우상 숭배하고 옛 구습에 젖어 있고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그대로 계속 산다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게 되겠죠. 그 환경이란 거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왜 같은 교회 저기 사람들하고 친하고 성경에서는 다른 이방인하고 같이 교제를 못하게 하고 또 다른 타 우상 숭배하거나 다른 뭐 이단이라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접촉하는 걸 금하고 있는 이유가 그리고 또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사돈을 맺고 같이 자녀를 결혼시키지 다른 저기 민족하고는 결혼을 시키지 못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무엇이냐라면은 서로 습관이 다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절하고 이런 사람과 같이 결혼했을 때 그 집이 하나님 섬기는 제단이 그 다음에 없어져 버리고 거기에 이제 다른 우상이 들어와서 하나님 그 믿는 그 조상 집이 다 점점점 무너지고 제단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게 성경에서도 비일비재하죠. 참 솔로몬도 초기에는 하나님의 이게 참 성전을 짓고 1000번째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의 참 저기 음성을 듣고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솔로몬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죠. 그렇게 믿음이 좋던 솔로몬도 그다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들이면서부터 그 솔로몬 왕궁에 이방 사당이 들어와서 절하고 거기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다윗과 약속하기를 너를 아주 뭐 잘 축복해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아비 다윗과 내가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너 때는 내가 그걸 무너지지 않게 하지만 네 다음에 네 자식 때는 그 나라가 다 저기 유다 지파만 남겨놓고 다 무너졌잖아요. 그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이런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옛 구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을 쌓던 그 후예들 속에서 아브라함을 포토치적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신 것이죠. 근데 그것을 또 아브라함은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고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발걸음 인도하신 대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지향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불어버리시고 밟아버리시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신을 믿는 우상을 섬기거나 음란하거나 이방인들 그런 족속과 하나님 택한 선민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게 하고 이방인들 개치급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주여 우리 아들이 이렇게 뜨거운 불에도 넘어지고 간질을 하여서 막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넘어져서 막 데이기도 하고 이러니 제발 우리 자식한테 좀 구원을 베푸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자녀가 먹을 떡을 걔한테 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죠. 그럴 때 그 여인은 주여 걔도 주인이 버리는 상품 쓰레기에 떨어지는 음식을 주어 먹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여인아 네 믿음이 구원하였도다. 가서 네 집 가서 봐라.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살아났더라는 거예요. 다 그 모든 것이 다 치유된 것을.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이방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먹을 그 치료의 그런 은사를 베풀기 거절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 믿음이 좋고 물론 제가 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런 식으로 겸손하게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자녀를 치유한 걸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간증 주제는 바벨탑입니다. 현대인들은 노아 시대의 바벨탑을 지금도 계속 쌓고 있어요.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쌓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같아지기 위해서 인간의 자기 이름을 위해서 쌓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어떤 젊고 미담인 목사님이 나도 우연치 않게 나는 이렇게 내 글만 쓰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막 많이 다른 사람 글을 잘 보지 않는 타입인데 그날은 이렇게 또 있고 목사님이니까 한번 이렇게 봤는데 거기서 나는 참으로 놀랐어요. 그 젊은 목사님이 한 뭐 아주 젊어요. 한 30대쯤 미남이고 잘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영부인한테 명품백을 선물로 줬는데 28분을 갖다가 면담을 해줬다는 거예요. 겨우 28분을 면담해주고 자기가 28분 면담하는 중에 무슨 영부인이 손을 가리지도 않고 뭐 그냥 가래를 막 이렇게 7~8번 이제 뱉었다고 그렇게 유튜브란 데가 어떤 데예요. 세상 온 세계가 다 그걸 보고 있는 그런 데다가 영부인의 흉을 그렇게 보면서 가래를 뱉었고 28분 만에 자기 면담 시간은 명품 핸드백 주고 28분 만나고 그 속에도 아주 예의에 어긋나게 그렇게 가래를 갖다가 뭐 7번인지 8번 28분 중에서도 가래를 다 뱉었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 뭐 말을 잘 듣지 않고 가래 뱉는데만 7번이 8번 했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부분 이제 지금도 프로이라는 정신 분석학자는 삼각형 세모꼴의 피라미드 형식의 삼각형의 도형을 그려놓고 제일 아랫부분에 넓은 면적의 넓은 공간은 이드라고 그냥 이드란 건 원시 자아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다 자아를 갖고 있잖아요. 원시 자아는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중간 부분의 삼각형의 중간 부분은 이고 정상적인 자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모든 학문들이 다 이 이고에 들어가요. 근데 마지막에 삼각형 꼭대기 부분, 피라미드 제 꼭대기의 좁은 부분은 종교라든지 철학이나 예술을 그 분야에다 속했어요. 영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 영적인 부분에 속한 사람들을 그들은 내가 너한테 욕을 하면 그 욕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뱉었을 때 그 사람의 잠재의식을 읽어요. 그 사람의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잠재의식을 읽고 그 사람이 왜 그 말이 필요한지 그걸 구조적인 것을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사람의 유년 시절이 어떤 가정 환경에서 살았는지
그래서 저 말이 돌출됐는지까지 다 분석해요. 그래서 또 영적인 그 존재들은 슈퍼 이고에 속하는 그 영적인 초자아에 속한 영적인 사람들은 전부 투시하고 깨고 그 사람을 들여다보죠. 그런데 이 젊고 잘생긴 이 목사님이 왜 영분이 원하지도 않는 명품백을 선물로 했을까요? 함정을 판 겁니다. 함정을. 그리고 그 영부인이 그 자기를 만나준 시간이 28분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기침을 하면서 가래침을 뱉는 것이 7번이 8번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분석했을 때 영부인은 28분을 이 목사한테 다 할애하면서 몸이 성치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가래침을 뱉을 정도로 기관지나 이쪽으로 좀 병이 들어 있는데, 이 사람이 사전에 예약을 했으니까 만나주고 있는 것을 28분이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그 목사님이 영적으로 성령이 있질 않아요. 내가 보니까 만약에 성령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이 사용하는 목사님이었다면 그 영부인한테 안수하지 않고도 그 자리에서 치유할 수 있어요. 빛을 던져서 그 정도에 가까이 있으면 100% 낫죠. 안수를 안 해도, 영부인 몸에 대지 않아도 그 정도로 웬만한 초짜 목사님이라도 성령만 임해 있다면 던져서 그냥 그 가래를 멈추게 하고 자기하고 좋은 대화를 할 수도 있어요. 능력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잘못된 부분을 보여주셨어요. 목회자가 정치의 중심가에 가장 높은 바벨 탑인 대통령 영부인을 만났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이 목회자들이라든지 일반 국민이나 모든 백성들은 자기들이 안 뽑았더라도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 임기 동안에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국민을 참 모든 것들을 잘 군데군데 잘 어루만지고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참 이런 자기 자기의 침을 다 그 목사는 드러낸 거예요, 이게. 응? 그 사람이 가래침을 그렇게 영부인 뱉은데 주의 종이 돼가지고 저기 가래침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는 소리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능력을 안 준 것은 이 목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문제가 있었으면은, 대통령을 만나든지 거기에 전문 사람을 만나야지. 왜 저기 영부인이 요구하지도 않은 명품을 갖다 줍니까? 지금 뭐 여기에서 1부는 끝내고 2부를 계속하겠습니다.